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요즘요, 지천이 연꽃이죠. 물의 식기였으면서도 요염하지 않다는 그 표현이 맞는 주도니 선생의 애련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를 맞이해서 제가 연을 좀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연을 그릴 때 연의 어느 부분을 중요시 여기느냐? 바로 요 부분.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연의 형태를 여러분에게 좀잘 어우러지도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을 그릴 때마다 그참 군자 중에 이런 군자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연의 형태가 참으로 재미있죠? 여기 연봉이라고 하는 연과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제가 이렇게, 네.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연을 그리려면 이 잎을 참잘 그리셔야 돼요. 연 잎을 못 그리면 아주 그리나 마나 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형태를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잘 표현하길 바라지만, 이렇게 연봉, 연과가 이렇게 보이고, 과감하게 이렇게 연잎은 적게 그렸으면서도 불구하고 확연해지는 꽃, 이런 형태의 꽃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형태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이 연은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제가 연의 다양한 꽃 모양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봉우리도 좋아요. 봉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뭐 봉우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네. 그리고 뭐, 또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왕이면 뭐, 확 벌어진 것도 그렇고, 연과를 확연히 알수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서도 좀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연과가 이렇게 있다 치고, 이쪽에서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보십시오.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 그리고 뭐또 어떤 형태든 좋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연습하실수록 다양하게 할수록 어때요?
꽃의 모양이 다양할수록 그려내시는 건 여러분들이 좀 즐겨 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연씨가 이렇게 보입니다. 연씨가, 그래 놓고, 이 완형이니, 배형이니, 잔백자, 완형, 우산형, 우산산, 산형, 뭐, 여러분 다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꽃의 다양성을 연습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저한테 올려달라고 그래서 오늘 한번 더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이 친구는 당연히 뒤로 이렇게 제껴졌겠죠. 그죠? 야. 뭐 또, 이왕이면 이런 형태의 것들을 뭐 많이 하실수록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좀 잘해보신다 생각하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양한 형태에서 하나만 더 해보죠. 이런 식으로 연과를 요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어때요? 연의 다양한, 연꽃의 다양한 표현이 이 연의 그 물의 씻기였지만 요염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저분하지 않은 꽃의 그 형상을 제대로 다 살려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야 될 연꽃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연의 그 형태를 연습을 못해요. 그래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정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겠죠. 야, 이것이 연의 다양한, 연꽃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어요. 연관은 연봉이라고 하는 이 연관은 예, 우산형도 있고 잔배형도 있고 사발완 완형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것들의 다양한 표현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이처럼 연꽃의 다양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신다 그러면 지금 지천에 피어 있는 연의 그 주돈이가 사랑했던 연의 그 군자다운 성격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표현해 보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연꽃에 관한 다양한 표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이쪽을 좀 당겨야 보일라나요? 이렇게? 야, 이렇게 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연의 다양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연의 그 다양성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그때그때 계절에 맞는 걸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보죠. 연꽃의 다양성 여러분이 실제로 본 후에 표현하면 더 좋겠지만, 예, 관물서정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